네, 안녕하세요. 조이 아빠 이석재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고스 구매에 관련된 그동안의 노하우 혹은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도에 처음 로고스를 이제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횟수로 9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먼저 좀 설명을 몇 가지 드릴 게 있는데요. 예산부터 세우고 구매하자. 맞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틀린 소리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맞는 소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로고스는요, 구조 자체가 처음에 크게 가야 무조건 이득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고 머리를 써서 조금 작게, 소소하게,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늘려가야지, 이게 참 경제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로고스의 구조 자체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추천인 제도를 보십시오. 구매자에게, 첫 구매자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내가 구매할 수 있도록 나를 추천해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또 똑같이 10%의 적립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추천인 팁으로요, 누군가 처음에 예산이 없으니 나는 저렴한 브론즈부터 시작해야지, 고가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해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구매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브론즈를 사면 브론즈 가격의 10%만 적립금으로 받지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골드나 플래티넘으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 가격의 10%를 구매자도 적립받고 추천한 사람도 적립받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처음부터 크게 가는 게 사실 더 가성비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것을 잘 모르고 제 친구 목회자에게 로고스 선물 제도를 이용해서 한글 브론즈를 먼저 좀 써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워낙 친구가 좋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좀 사용해보라고 하면, 그래서 먼저 좀 해보면 그 가치를 알리라, 이런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 결국 제가 선물을 해줬어요. 역시 로고스죠. 친구는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후에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플래티넘을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친구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진짜 친구가 브론즈를 선물 줘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이 친구를, 저를 이제 추천으로 해줘야겠다. 이런 플래티넘을 샀으니까 10% 적립금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구매가 아니라서 추천인 제도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친구에게 사용해보라고 돈 들여서 저렴한 것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구매 이력이 된 겁니다. 로고스 구조는요, 먼저 큰 것부터 구매해야 이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가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그렇게 선물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는 나중에, 일단 입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좋겠고요. 처음 이 친구가 고민할 때는 차라리 로고스 내에 30일 이내 환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해보고 아니면 취소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내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달 정도 만져보고 해보고 하다 보면, 아, 이제 마음이 결정됐을 때 안내를 해주는 거. 여러분, 로고스는요, 처음부터 고가의 패키지로 갈수록 결국 이득되는 구조로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부터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고스 한글팀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기에 한글 버전에 담긴 내용물들이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어차피 로고스 한글이라도 모든 자료가 한글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자료들이 영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한글판인데 왜 한글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신다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자체가 영어가 좋은 게 많고요. 권위 있는 게 많습니다. 사전율을 본다고 해도 거의 98.9%가 다 영문 자료가 좋은 게 많죠. 주석들도 권위 있고 추천된 자료들이 다 영문 자료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글판이니 한글만 보도록 왜 그렇게 구성이 안돼 있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이런 이유에서라도 한글판에는요, 반드시 영문 자료가 들어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산을 생각하시겠지만, 한글 자료도요, 높은 패키지일수록
더 저렴해집니다. 처음에 돈을 잘 모아서 한 번에 크게 가시는 것이 결국 사용 연차가 오래된 유저일수록 깨닫게 되는 나름의 구입 노하우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팁은 로고스는 자료들을요, 버전마다 넣었다가 빼기도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로고스5 때는 필라 주석과 NIGTC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로 올라가더니 영문 스탠다드 골드, 이제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거든요. 그 영문 스탠다드 골드 6를 보니까 거기 필라랑 NIGTC가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들을 각권으로 나눠 산다면 아무리 로고스 세일을 기다려도요, 저렴하게 해도 이 패키지로 들어온 이상 그 이상의 할인율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각권들이. 그래서 무조건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7으로 올라갈 때 이 자료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8에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느꼈죠. 이 자료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구나 를 알았어요. NAC 주석이라고 있죠. New American Commentary. 이 주석도 제가 5 살 때는 있었어요. 6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더니 7에서는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로고스가 마케팅 전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회사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8를 샀으니 한동안 9이 되어도 안 사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로고스는요, 없던 최상의 자료들을 그 다음 버전에 뺐다가 한번 넣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마케팅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판을 거듭하다 보면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넣어주고 빠지고, 그러니까 A자료가 있었는데 빠짐으로 인하여 사실은 B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패키지 살 때는 나는 A자료가 있는데 또 그 다음 패키지에 A가 있는 거 좋을 수도 있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버전이 올라가며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으로 좋은 자료들을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하게 봤을 때는 아유 로고스가 왜 이러지?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계속 내 자료로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5에서부터 올라온 저로서는요, 자료의 축적으로 인해 버전이 올라가도 비용이 그리 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료들을 로고스에서 선별해서 각 버전별로 넣어주기 때문에 처음에만 비용이 많이 들지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업그레이드 판올림을 하지만 기능 업그레이드 위주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크게 구매를 하십시오. 차라리 좀 기다리거나 돈을 모아서 그렇게 가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한글 버전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한글팀에서 구성을 잘 해놓기 때문에 영문팀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필수적인 영문 자료들을 한글판에 이미 선별적으로 미리 넣어놓지요. 왜냐하면 한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영문 자료 덜 중요한 것들보다는 이미 들어간 한글 자료 외에 더 들어갈 가격을 맞추려면 영문 자료 중에 선별적으로 좋은 것부터 넣어주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영문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한글판으로 높은 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중언어 패키지를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역시나 영문 자료를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매 팁입니다. 이번에 제가 실제로 사용한 팁입니다. 다른 교단 버전으로 브론즈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고스는 여러 교단별 패키지가 있습니다. 앵글리칸 성공의 자료, 뱁티스트 침례교, 웨슬리안 감리교, 메시아닉 주 이것도 있고요, 리폼드의 개혁주 이거, 루터란 루터교, 이제 카톨릭 버전인 베르붐까지, 또 안식교 SDA라고 돼 있죠, 세븐스데이 어반티스트라고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과까지도 있습니다. 한글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먼저 사용했던 유저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안내를 했냐면 교단 구별이 없는 스탠다드를 구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유 내가 그래도 개혁주의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구매를 하려고 봤더니 자료들이요 너무 개혁주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자료들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개혁주의도 필요하지만 복음주의 자유들도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저희 한국 유저들끼리 스탠다드를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죠. 이제는 한글 플랜티넘을 가장 추천하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제 구매 팁입니다. 각 교단별 패키지를 보면 저렴한 브론즈 중에요, 꽤 좋은 자료들이 전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열심히 찾아보지 않고는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어찌 보면 로고스에서도요, 해당 교단의 패키지 입문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SDA다, 내가 메시아닉주의다 입장에서 처음 로고스를 접할 때 자기 교단 걸 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이 브론즈예요. 그들을 끌어들이려면 로고스가 뭐 해야 되겠나요? 당연히 최고의 가성비, 좋은 자료이면서도 적게 돈을 들여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론즈 자료 중에 정말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단 거를 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우리 교단이라든지 스탠다드에서는 없는 거지만 사실은 다양한 측면과 관점에서 좋은 자료들을 교단 브론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제 도서 기준으로요, 교단별 브론즈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제 앵글리칸 브론즈가 63불 정도 됐어요. 아주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을 위한 주서 톰 라이트 신약 그 전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 63불에 이걸 다 살 수 있나? 아, 당연히 못 사죠.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찾아봤더니 메시아닉주 브론즈에 제가 보니까 제 이 다이나믹 프라이스를 적용해서요, 65불인데 GC 주석들 그 아틀라스 지도 자료들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 브론즈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교단이 다르니까 제게 없는 자료인데 그들 교단에서는 유명하고 좋은 자료들, 하지만 저도 봐도 좋은 자료들, 아,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또 리폼드 브론즈를 가보니까 저에게는 51불이었습니다. 역시나 좋은 자료들이 많았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적립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세 개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100불이 좀 넘게 들었는데 제가 가져온 책은 272권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100불 조금 넘어서 이 정도 책을 좋은 자료를 갖고 올 수 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63불, 65불, 51불인데 왜 제가 세 개를 다 구매했는데 100불이 조금 넘었을까요? 처음에요, 리폼드를 구매하니까 그게 구매된 채로 앵글리칸 성공의 주석 그 브론즈를 보니까요, 아까 63불이었는데 35불로 줄더라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다이나믹 프라이스 정책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감가상각을 해서 금액이 새로이 책정되는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로고스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잘못해서 이중 구매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제품을 가서 검색을 해도 내 계정으로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내게 없는 자료만 따로 구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팁을 좀 더 드릴게요. 이 책이 40불짜리 책인데 내가 40불짜리를 10권을 구매했으니 400불이 든 거 아닌가? 그러면 왜 다이나믹 프라이스를 적용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40불짜리 10권이 이미 있는데 왜 계산해서 400불이 안 빠져가지고 계산이 되어서 나오지? 왜 이렇게 내가 구매한 것을 빼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 책을 패키지로 구매해서 갖고 있는 40불짜리 10권 책인 경우는요, 그 가격이 패키지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도서들, 뭐 500권이면 500권, 그런 도서들의 실제 가치가 낙권으로 구입하면 1만 불이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패키지로 구매했기 때문에 한 400불 정도에 샀다면 지금 가격이 확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책의 가격이 그 원리에 따라 다시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 책 가격이 원래는 얼마인데 왜 다이나믹 프라이스를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깎여 한다면 사실 내가 저렴하게 산 이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매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할인돼서 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요, 이 같은 다이나믹 프라이스 정책으로 인해 63불짜리가
35불이 되었고 그걸 구매하니 메시아닉조 65불이 37불이 되면서 큰돈 들이지 않고 다른 교단의 양질의 가성비 좋은 자료들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판올림이 될 때 세버진이 나올 때마다 이런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로고스가. 아, 그래서 이번 팁을 잘 생각하셔서 이미 좀 자료들을 갖고 계신 분들 내가 뭐 어떻게 할까 좀 근데 뭐 좀 필요한 게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저기 교단의 브론즈 개념부터 먼저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료들을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빼고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